부동산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강남 아파트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됩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격은 0.03%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중에서도 강남구는 전주 보합에서 이번 주 0.02% 하락 전환되었는데 이는 약 6개월 반 만에 내림세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도 거래가 급감하는 추세이며 올 4분기 들어 주택 거래 시장은 극도로 위축될 전망입니다. 이에 업계 전문가는 그동안 거침없는 반등세를 보여온 아파트 시장도 이제는 한풀 꺾일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실수요자들은 매수 시기를 늦추고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.